자유한국당 김진태, 이종명 의원이 주관한 5.18 공청회. 이날 발표자로 나선 지마론 씨는 5.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5.18은 북한 특수군 600명이 일으킨 게릴라 전쟁이다. 그 다음에 시위대를 조직한 사람도 없고 지휘한 사람도 한국에는 없다. 그 다음에 광주의 영웅들은 이른바 북한군의 부역한 분합이들이다. 민의전당 국회에서 사실이 검증되지 않은 황당한 주장을 이어갔습니다. 북한 특수군만 온 것이 아니라 그 특수군을 돕는 게릴라 세력들 전부 이제 해가지고 이게 정치 공작전대. 그러니까 전라도 광주는 완전히 그냥 북한의 앞마당이에요. 5.18 단체 회원들이 거세게 항의했습니다.